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시각장애를 딛고 장애 학교에서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 얘기로 뉴스 투데이 출발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학생들이 공부하는 순천 선해학교. 청소실물을 배우는 직업교육이 한창입니다. 유현재 선생님은 먼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학생들은 칠판 판서를 보는 대신 청소 약품 냄새를 맡아보고 유리창을 함께 닦으며 직접 실물을 익힙니다. 좀 더 넣어야겠지, 퐁퐁. 네. 거품이 너무 안 난다. 한 두 번 정도만 더.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 친구나 선생님으로부터 소외받았던 유 선생님은 그래서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 선생님을 꿈꿔왔습니다. 학생 시절에 이제 반장 선거로 나갔을 때, 후배로 지명이 되었을 때 이제 친구가 지명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눈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이제 제외시켰던 기억도 있고,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자, 네, 나 같은 학생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이 아마 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장애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누구보다 학생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유 선생님. 학생들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도 학생들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훤히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느리지만 친구들이 대부분 느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늦게 오고 할 때 기다려주고, 학생들이 좀 늦게 배우면 한 번 더 해서 보여주고. 배우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자신의 가르침을 묵묵히 익혀나가는 학생들을 볼 때 유 선생님은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학생들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자아실현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유 선생님에게 시각장애는 참교육을 실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4일부터 격상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3일 24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확인되지 않는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생활 속 감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번 한 주를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는 전시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또 최근 지역 내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일부 동선을 허위 진술한 유흥업소 직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청 공무원들이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나이트클럽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시는 시청 소속 공무원 8명이 확진자가 발생하기 3-4일 전 나이트클럽을 방문했으며, 진단 검사 결과 이들 가운데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들 공무원을 오늘 대기 발령 조치하고 복무 지침과 감염병 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에서 나이트클럽 관련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기존 나이트클럽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한 명이 어제 새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가 격리 중 확진돼 특별한 동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거나 자가 격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현장 중심형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어제 오후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선제적인 검사 확대는 물론 시민단체, 여수산단 협의체와 협력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여수시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범위를 확대해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역학조사 거짓 진술과 방해자에게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광주 선언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대권 주자들도 5.18에 맞춰 잇따라 광주 방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올해 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들었다가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넉 달여 만에 광주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개헌의 핵심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완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강화하자는 건데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장기 거주자의 세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합니다. 3박 4일 동안 광주에 머물며 청년들을 만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한 이 전 대표는 이른바 광주 선언을 발표하며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부터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호남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도 전북을 거쳐서 전남에 도착했고 오는 18일엔 광주에 올 예정입니다. 여권 내 선두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구청장들과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빅3 주자들 말고도 이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광주행을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광주로 쏠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무수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호남에서 대권 행보를 이어갑니다. 지난 12일부터 호남에 머물고 있는 정 전 총리는 어제 오후 여수로 이동해 여순 사건 위령비 참배를 시작으로 지역 언론 기자회견과 지역 인사 초청 간담회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여순특별법과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경전선 전철화와 의과대학 유치 등 지역 현안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 오전 순천을 방문해 지역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5.18 기념일에 맞춰 광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를 만나 COP28 여수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스미스 대사 일행은 최근 거문도에 있는 영국군 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여수시를 방문해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준비 상황을 홍보하며 여수시의 참가를 요청하고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권 시장은 스미스 대사에게 COP28 남중권 유치 활동 상황을 설명하고 영국 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의 여수시 공식 방문은 지난 2009년 10월 이후 12년 만입니다.